100년 전통의 우엉, 마산지, 안동.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요즘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모습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엉 캡니다.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안동은 일교차가 클 뿐 아니라 강에 쌓인 모래들로 토지가 이루어져 있어 우엉과 마를 키우기 좋은 조건이라는데요. 이곳의 우엉과 마는 조직이 단단하여 맛은 물론 저장기간이 길다는데요. 땅이 깊기 때문에 곧고 길게 자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요? 깊은 땅에서 자라 뿌리가 긴 우엉과 마는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기 힘들어 전용 사불단 굴삭기의 도움을 받는다는데요. 어떤 우엉이 좋은 우엉인가요? 요래 쩔쩍하고 매끈하고 그런 게 최고 좋은 거야. 우엉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 껍질 쳐먹는 것이 더 좋다는데요. 특히 안동 우엉은 특유의 향이 강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수확이 한창인 이곳, 바로 마밭인데요.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이뤄진다고요. 마가 어디에 좋아요? 위장에도 좋고 변비에도 직방이에요. 전국 마 생산의 70%가 안동에서 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농약 농산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마 구경해보셨어요? 생으로 먹어야 발효도 좋고, 못 드시는 분들은 요구르트나 우유 갈아 드셔도 되고 굴에 찍어 드셔도 되고. 좋아요. 애청자 풀 오세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해지는 시간, 새참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 맛은 어떤가요? 마집은 뭐 달콤하고 뭐 미끌미끌하고 맛있네요. 아,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 우엉이니까 소화 잘 되지. 또 저 오줌 자주 매름니 먹으면 또 낫지. 그런 거래요 이게. 그렇게 보면 좋아요? 예, 반찬 좋지. 우리 매일 물도 매일 먹어요. 수확을 마친 우엉과 마는 근처 저장창고에 바로 보관한다고 하는데요. 이후 선별장으로 옮겨 등급에 따라 나눠서 포장한다고 합니다. 좋은 우엉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우엉이란 그렇게 굵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서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굵기와 길이는 7, 80cm 정도, 그 표피는 아주 매끄럽고 구부러지지 않고 이런 우엉이 좋은 우엉입니다. 일부 우엉은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우엉차를 만들기 쉽게 가공된다고 하는데요.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엉과 마. 오늘 저녁 대표 뿌리채소인 우엉과 마로 우리 가족 보양식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